오, 맞다. 기다리고 계시려나? 어? 또 어디 가? 같이 가? 또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거의 개를 위한 인생인데? 세상에,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야? 안녕! 안녕! 오래 기다렸죠? 조금. 몇 시에 나왔어요? 아, 날이 좀 일찍 나왔어. 토리! 안녕! 토리! 오빠, 안녕! 오빠. 어머! 좀 예쁜 목걸이 했네. 강아지 모임입니다. 아, 진짜? 개 모임.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처음 이사 오고 두유와 이제 이 주변 산책을 하다가 이쁜 강아지들과 아주머니들이 계신 곳에서 두유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게 된 강아지 모임입니다. 무조건 이제 생일자가 있으면 만나가지고 축하 같이 하고 같이 파티도 하고 여름에는 같이 수영장도 놀러가고 공연도 초대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같이 막 울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머 너무 귀엽다. 뭔가 이 강아지들이 친해지면서 사람도 친해지게 된 그런 오, 대박이다. 대단한 친화력이다. 설마 단카방도 있어요? 있어요 있어요. 그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거 많이 교류하죠? 그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산책하는 시간이. 이 모임 이름은 따로 없어요? 따로 없어요. 좀 지어주세요. 스카이 개슬 어때요? 스카이 개슬. 좋다. 스카이 개슬. 내가 볼 때 예린이 진짜 똑똑하네요. 우리 이번에 청담동에 있는 계약하잖아요. 이번에 청담동 하고 입학했잖아.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것도 되게 공유 많이 하고. 오 이런 모임이 있구나. 사니. 몸 좀 어때? 아이. 괜찮아요. 괜찮아? 너 좀 오늘 챙겨 먹었어? 그냥 아까 대충 컵라면 먹었어. 야, 야 컵라면은 너무했다. 근데 진짜로 진짜 친하네. 저 때 그 제가 그때 이제 거의 매일매일 저 어머니들이 막 음식을 먹으라고. 그거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. 너무 고맙지. 두유야. 두유도 맘만 많이 먹었어요? 두유 많이 응? 먹었어요. 근데 영아는 왜 안 챙겨줬어, 두유야? 영아 좀 챙겨주지. 하루에 산책을 두 번 하는 강아지가 흔치 않아요. 흔치 않아요. 맞아. 네. 네. 두유야, 너무 예쁜데? 어머. 써니야, 같이 가자. 아 근데 왜 두유만 데려갔어요? 왜 로즈는? 아, 그게 이제 로즈가 아무래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좀 무서워하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로즈는 또 다른 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, 또 모임이 있나 보지? 아 거기는 모임은 아니고 이제 유치원 같은 곳에 있어. 진짜 스카이 진짜로? 진짜 스카이 캐슬이야. 거기 코디님 계시는 거 같아. 컨디션 괜찮으셨어? 컨디션 괜찮아요. 약해 보여. 안 아팠어? 아팠죠. 진짜 안 좋지. 근데 얼굴 많이 수척해졌어. 전에 좀 약간 좋아졌다가 네. 어머. 두유도 좀 마른 것 같아, 어째. 너무 많이 챙겨주신다. 두유 많이 먹었어? 가자. 어머. 예뻐. 두유 돌아. 엄마 개인기 아이고. 잘했어요. 개인기야. 에이, 착해.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? 맛있는 간식? 있어. 그래, 그걸 줍시다. 맛있는 간식? 아, 여기서 나 그게 뭔데? 맛있는 간식. 얘들 쳐다보고. 앉아. 모든 걸 할 수 있어. 저것만 손에 쥐고 있어. 이렇게 앉아. 얼추. 잘 앉아. 너 이거 안 먹었어. 이거 봐. 하이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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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얼추. 써니도 앉아. 유도. 손. 그거 아니야. 하이, 얼굴. 되게 순하다. 써봐, 널 줄게. 기다려. 감사합니다. 분명도 하시네.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, 진짜. 참, 효수봐, 고마워. 네? 명절 선물 잘 받았어. 선물도 챙겨줘요? 매해 너한테 이렇게 명절 선물 받고 어떡하니? 글자도 예쁘던 걸. 저도 감사합니다. 아니야. 너 좀 한가해져야지. 같이 식사하고. 네. 와인도 지금 준비해놨어. 술 끊었어? 아니요. 그럴 리가요. 다음 주 딱 끝나면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그러면 나를 줘, 우리한테. 맛집 가자, 맛집. 진짜 신기하다. 이거 뭐야? 봐봐, 너 또 오늘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 큰 언니가
또 맛있는 것도 준비하셨어요. 진짜? 어머, 세상에 나. 이렇게 좋은 거. 어머, 느낌치 사요. 감사합니다. 잘 챙겨. 잘 먹겠습니다. 웬일이야. 뭐예요? 뭘까? 오케이, 가서 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게 먹어. 두유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. 안녕하세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. 들어와. 옳지, 잘했어. 발 닦고 들어가야지, 발 닦고. 배고프지? 배고파, 되게. 아이고. 배고플 때가 됐어. 진짜 웃긴 게 저게 저녁 10시였어. 아, 10시면 배고플 때 됐지. 너무 배고프다. 오, 궁금하다, 뭐 드셨을지. 와우! 대박인데? 뭐야 이거? 대박이요? 삼계탕이랑 아~ 홍자반이랑 나물 홍자반 먹기 힘들죠? 잡채! 잡채도 있어! 진짜 최고다 이거. 토리 어머니가 몸보신하라고 삼계탕을 주셨네? 여보세요? 아유, 또 이렇게 삼계탕을 주셨어요. 원기 회복하라고. 나 어머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. 이거 어떻게 냄비에 그냥 끓이면 돼요? 냄비에 끓여. 한 10분 정도 끓여. 팔팔팔. 그리고 이거 잡채는? 잡채는 한번 볶으면 좋은데 볶기 힘드니까 먹을 만큼 덜어가 끓여야지. 야, 진짜 엄마랑 통화 같다. 볶을래요. 볶을래? 어떻게 볶으면 돼? 불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볶아. 기름 좀... 뒤죽어. 기름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잘 먹을게요. 맛없으면 어떡하냐. 아니야, 맛있어. 근데 진짜 스윗하다. 아니, 그러니까 정선이가 네. 저렇게 하니까 네. 어머니도 네. 계속 챙겨주고 싶으니까 챙겨주시니. 아니야, 맛있어. 10분 정도 끓이고 잡채. 잡채는 살짝 저 데쳐야 돼. 아, 렌즈에 한 게 아니라. 아유, 뭔데. 아니,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이 정도면 먹으면 될 것 같아. 반찬 갖다 준 이웃한테 잘해야 돼. 내가 그래요. 기범이한테 잘하잖아요. 매주야지. 향이 너무 좋다. 와, 이거 하나도 안 퍼졌다, 진짜. 엄마들이 하면 저렇게 면을 따끔하게 하더라. 아, 맛있겠다. 어머. 맛있어. 잡채 서서 먹어야 제 맛이야. 아, 맛있겠다. 야, 나이스. 오호. 와. 어우, 배고프다. 어떤 걸 미슐랭 뭘 먹어도 집밥이라는 장르 이길 수 없어. 맞아, 그건 그래. 진짜 급해졌네. 맛있겠다. 좋다. I'm trying to get a party. 찍어야지.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, 근데? 그 혜주씨 토리 어머니한테. 저 근데 저게 기분 좋더라. 보내준 사람도 기분이 나도 보내줘. 나도 광규 형님이 사진 보내줬을 때 기분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더라고. 대박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더라고. 아, 잠깐만. 어떡해. 어머, 왜 좀 봐. 어머. 나 미쳐버렸다. 당면 만든 사람 이제 노벨상 줘야 돼. 진짜. 당면은 진짜. 맞아. 아, 근데 진짜 맛있었어. 잡채. 너무 맛있지.